탈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태가 변화되는 구조 변동을 뜻하는 거고 상당히 급진적이고 이제 단절을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단절은 아니에요.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발전시켜 왔던 그 중민 이론의 기획이 이제 지금 한반도 탈바꿈이라는 제2의 강도의 기획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과연 한반도의 탈바꿈, 특히 제2광복이라고 하는 핵심 그 개념, 원리, 가치 그런 입장에서 이 양대 실전적인 과제,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. 한반도 한민족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충분히 분화되고 다양화된 어떤 주체성, 그 집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강복 개념 자체를 이제 전통적인 의미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동아시아에서의 빛, 빛의 의미는 서구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문화국가라고 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굉장히 그 메타 이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